먼저 검색부터. 쇼츠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어떤 화면 그 자체를 검색하고 싶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여기 등장하는 차량의 이름 같은 거, 이거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홈 버튼을 꾹 눌러서 동그라미를 치면 우와, 곧바로 객체인식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결과물을 구글에서 검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시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작이죠. 갤럭시 S24, 바로 지금 저 뒤에 올해 최대의 기대작 중 하나인 갤럭시 S24 시리즈가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안으로 직접 돌아가서 어떤 스마트폰인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당연하게도 오늘 소개할 기능이나 성능이나 디자인이나 가격이나 구성 요소는 모두 양산과 출시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S24의 외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먼저 외관부터 볼까요? 이게 오닉스 블랙 색상의 일반형 S24인데 일단 후면부 모습은 상당히 전작과 비슷합니다. 차분하게 무광 마감 처리된 후면, 그리고 이에 대비되는 유광 마감의 카메라링 부분까지 전작과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하죠. 근데 측면을 보면 어떤가요? 완전히 평평한 무광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광 마감의 곡선 형태 측면을 가졌던 전작과 달리 이번 S24 신형은 무광 마감 플러스 완전히 플랫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어서 소위 깻잎통 디자인으로 유명한 아이폰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측면 마감을 무광으로 바꾸면서 곡률을 대폭 축소한 디자인 기준은 S24 울트라 라인업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작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곡률이 거의 없어진 게 느껴지시죠? 아, 이거 측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울트라의 경우 측면 재질은 알루미늄에서 타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외부 흠집이 더 튼튼하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죠? 여튼 울트라 시리즈 중에서 티타늄 바이올렛 색상의 경우 후면의 디자인도 굉장히 확 달라졌는데요. 투톤의 느낌이 확연히 나도록 유광의 카메라링과 무광의 백판을 대비시켜 놓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솔직히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한데 적어도 이 색상이 눈에 확 뜨인다는 것만큼은 부정하기 어렵겠죠? 참고로 S24 울트라의 색상은 티타늄 옐로우,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바이올렛, 그리고 티타늄 블랙 색상으로 S24 일반형의 색상은 엠버 옐로우, 마블 그레이, 코발트 바이올렛, 그리고 오닉스 블랙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개된 모든 색상을 한 번에 쥐고 보면 울트라 계열은 이런 모습이고 일반형은 이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색상이 굉장히 다양해서 소비자마다 선택하는 색상이 굉장히 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참고로 일반형의 경우 영상보다 실물이 약간 더 고급지게 생겨서 실제로 보고 반하실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스펙 시트만을 쭉 읽는 건 별로 선호하진 않지만 적어도 이번 영상은 갤럭시 S24를 처음으로 소개하는 만큼 간단히 관전 포인트와 함께 스펙 시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의 경우 울트라 대 일반형과 플러스 라인업의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S24 일반형과 플러스는 삼성의 엑시노스 2400이, 울트라 라인업에는 갤럭시용 퀄컴 스냅드래곤 8 젠 3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소문상으로는 스냅드래곤의 성능이 엑시노스에 비해 더 좋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이번 일반형과 플러스 제품군에 쓰인 엑시노스 2400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를 알 수 있겠군요. 또한 카메라 역시 같은 비교 구도로 일반과 플러스 라인업이 전면과 후면에서 같은 조리개 값과 화소수를 가지고 있는 반면 울트라의 경우는 전면 카메라는 같지만 후면 카메라의 경우 혼자 독보적으로 다른 스펙을 보여줍니다. 특히 울트라 라인업의 경우 전작에 비해 바뀐 5배줌 망원 카메라가 관심을 끄는데 이거는 제품을 직접 만져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넘어가서 이렇게 보면 울트라 대 일반형과 플러스 라인업의 비교가 뚜렷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램을 비롯한 다른 사양들은 구도 양상이 좀 다릅니다. 울트라와 플러스 대 일반형의 비교 구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울트라와 플러스의 경우엔 12GB의 메모리가 탑재된 반면 일반형에는 여전히 8GB의 램이 탑재되고요. UWB 기능의 경우에도 일반형에만 빠져있으며 최대 충전 전력 역시 45W를 지원하는 다른 라인업과 달리 일반형은 25W까지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카메라를 제외한 나머지 스펙들은 플러스 쪽에 힘을 주게 되면서 카메라 쪽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플러스 라인업에 더 관심을 가지게끔 하는 의도가 느껴지긴 하는군요.
자, 이젠 바로 기능으로 넘어보면은 이번 제품, 특히 삼성의 세일즈 포인트는 상당히 재밌는 구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전까지 스마트폰에서의 경쟁은 사실 카메라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은 그저 사진과 영상을 찍고 그걸 또 SNS에 업로드하는 도구로서의 가치만이 두드러졌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챗GPT 이후 인공지능 기술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스마트폰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은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스마트폰, 아니 휴대폰, 아니 전화의 기초적인 영역에서부터 인공지능을 적용한 기능을 대거 선보였는데요. 직접 하나씩 보시죠. 전화기의 기본 기능은 전화잖아요? 근데 삼성은 여기에 인공지능을 끼얹어서 통화를 하면서 거의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시연한 화면인데 보시면 통화 화면 아래에 통화 어시스턴트라는 게 보이고 여기서 실시간 통역이라는 항목을 누르면 언어 선택 항목이 떠요. 현재 지원 언어는 총 13개 언어인데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 안녕 친구야 라고 하면 곧바로 스페인어로 번역이 되면서 해당 언어로 말해준 거 보이시죠? 참고로 상대방의 말은 네, 이렇게 곧바로 한국어로 들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동시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대화를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속도로 실시간 통역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역이 뭐 아주 부끄럽진 않지만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인 데다 보이세요? 지금 상대방이 들고 있는 건 일반 전화기죠. 상대방의 기종과 상관없이 한쪽이 S24라면 이 통역 기능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한쪽만 쓰면 된다니까 뭐 꽤나 아주 유용하게 쓰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런 통역 기능이 전화에서만 되는 게 아닌 게 이렇게 상단바를 내려서 옆으로 넘기다 보면 통역 버튼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앞선 것과 아주 비슷하게 아주 빠르게 통역이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드시 전화가 아니라 문자로만 대할 때 즉 키보드를 사용하는 작업에서도 번역 기능이라고 해서 그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카톡처럼 서드파티 앱에서도 작동하기 때문에 활용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이 번역 기능이 비행기 모드, 즉 모든 통신을 끄고도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건 갤럭시 S24 시리즈에서 통역 기능이 온디바이스 AI, 즉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적으로 이런 인공지능 작업을 수행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카톡이나 문자처럼 프라이버시한 통신이 있어서 내가 상대방과 송수신한 내용이 뭐 번역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외부 서버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게 아무래도 좀 꺼림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대화 내용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S24 시리즈부터는 온디바이스 AI로 해당 과정들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서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통신 속도 영향을 받지 않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장점도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음성 녹음한 파일 역시 비행기 모드 상태에서 오디오를 텍스트로 또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전화와 함께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의 단계에서 삼성이 S24에 적용한 인공지능 기술을 찾아봅시다. 바로 시연 영상부터 볼까요? 문자 메시지 앱을 켰는데 저 아래 보면은 문장 스타일 항목이 보입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반말 형태의 원문도 상황에 따라 AI가 다양한 바리에이션의 문장들을 추천해서 제공해주죠. 공손한 격식, 재문장, 온라인 공간에 어울리는 문장 등 다양한 문장들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상황에 맞춰 텍스트를 바꿔주거나 맞춤법 같은 걸 확인하고 자동으로 수정해주는 기능들이 문자 메시지 앱에 적용됐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휴대폰에서 문자 수준을 넘어가는 긴 글, 예를 들어 메모장 같은 기능에도 인공지능을 적용한다 치면 자연스럽게 문장을 넘어 문단, 그리고 글을 이해하고 요약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이게 기사 하나를 통째로 복사한 거거든요. 이제 이거를 AI 버튼을 눌러보면 뭐 자동 서식이니 요약이니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동 서식부터 눌러서 원하는 서식을 선택하면 AI가 알아서 문단 구조를 만들고 글을 정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제목도 뽑아주고 문단별로 요약도 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 거 보이시죠? 이게 형식도 한두 개가 아니라 원하는 대로 서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특히 학생들이 쓰기에 꽤나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보통 이런 기능들은 챗GPT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따로 앱 깔 필요 없이 삼성 노트만으로 가능하다 이런 거를
삼성 측에서는 꽤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게 아쉽기는 한 게 이 기능들은 비행기 모드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온 디바이스 AI가 아니란 뜻이죠.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뜨는 걸 봐서 아무래도 이거는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보다 서버를 이용해서 결과물을 받아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조금 더 하드웨어 성능이 발전할 미래를 기다려봐야겠군요. 자, 이젠 스마트폰.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무엇이든 검색할 수 있고 무엇이든 카메라를 통해 업로드할 수 있어진 최근의 스마트폰에 삼성이 어떻게 인공지능 기술을 더했는지 보도록 합시다. 먼저 검색부터. 쇼츠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어떤 화면 그 자체를 검색하고 싶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여기 등장하는 차량의 이름 같은 거 이거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홈 버튼을 꾹 눌러서 동그라미를 치면 우와! 곧바로 객체인식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결과물을 구글에서 검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동그라미층 안쪽의 대상을 인지하고 그걸 다시 구글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검색해야 되는 건데 와 이건 다시 봐도 진짜 대단하죠? 다만 이 기능은 프라이버시 등을 이유로 사람 얼굴을 정확하게 검색해주지는 않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구글과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검색 방식을 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와 이건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을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대망의 카메라! 이건 진짜 촬영에서부터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많이 적용되는 영역이라 나중에 따로 한 번에 소개하긴 할 건데 그래도 꽤나 영리하게 머리 잘 쓴 것 같은 거 몇 개만 소개하자면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농구 골 대 쪽으로 어린아이와 공을 옮겨서 합성하는 장면이에요. 보시면은 공 잡아서 옮기고 어린이 객체 인식해서 옮기는 것까지는 뭐 그냥 별로 신기한 기능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약간만 화면을 기울여서 역동적인 구도로 만드는 거 이것도 사실 흔한 스마트폰 기능이죠. 자 근데 여기서 채우기를 해버리면 네, S24가 알아서 스스로 빈 공간을 그려버립니다. 흔히 생성형 AI, 생성형 이미지라고 하는데 빈 공간을 진짜 꽤나 그럴듯하게 잘 채워줍니다. 요즘에는 포토샵에서조차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런 사진을 포토샵까지 켜지 않고도 기본 사진 앱에서 제공이 된다. 이런 거가 꽤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이외에도 더 다양한 사진 편집 혹은 촬영에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들은 제품 실물을 받아 다시금 제대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인공지능을 모두 쏟아부은 것 같은 갤럭시 S24에 대해 말씀드려봤는데 어떠신가요? 사실 솔직히 기능에 대한 제 첫인상은 아 뭐야 이거 A 사이트나 다 앱 같은 거에서 다 되던 건데?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하드웨어 상에서 기본 기능으로 전부 제공을 하니까 사용성이나 실용성이 확실히 더 올라가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부분은 앞서 제시한 기능들 중에 일부는 온 디바이스가 아닌 인터넷이 연결되면 가능하거든요. 이쯤에서 삼성이 가우스 AI라는 걸 발표하면서 자체적인 AI 모델에 힘을 쏟겠다고 발표한 데서 떠오르긴 하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 더 제품과 함께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지에서 비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